이 시간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이 감사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해 영국의 청교도인 102명은 영국 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작은 범선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 달이 넘는 힘든 항해 끝에 구세아 일생으로 11월에 북미의 동부 연안에 도착하고 12월에 매사추세츠 주의 한 곳에 정착한 후 그곳을 플리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겨울의 혹심한 추위와 식량 부족 풍토병으로 처음 온 사람들의 절반 숫자가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새 지사로 선출한 후 먼저 교회당을 짓고 집을 지으며 필사적인 개척 정신으로 농토를 개간했습니다. 그들은 우호적인 인디언들로부터 그 지역 품종의 옥수수 경작법을 배워서 열심히 농사한 결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수를 마치고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인디안 부족을 초청해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한 곡식과 과일, 야생 칠명조와 사슴을 잡아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미국을 개국 300년 만에 세계 역사상 최대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감사절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연례 행사로 선포한 이후 1941년 11월 미국 의회는 11월 셋째 목요일을 추수 감사절로 정하고 이날을 공휴일로 공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4년 선교사들을 통해 추수 감사절을 받아들이고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미국 해안에 도착한 후 항해 주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일곱 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둘째, 아주 느린 속도였으나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셋째,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하고,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다섯째, 여자 몇 명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가시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하고, 여섯째,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 못하고 방황했으나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점으로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일곱째,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미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 믿음의 선조들이 감사하는 신앙의 바탕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 대륙과 이민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불평은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본질적으로 불평이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려가면 감사란 말은 없습니다. 찬양도 없고요. 원망, 불평, 탄식, 저주만 꽉 들어찬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언제나 마귀는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교만과 넘치는 분수에 넘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거기에 달했습니다. 하나님 다음과는 아름다움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본질은 분수를 뛰어넘은 탐욕과 불평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도다. 이런 금방진 소리를 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인류의 두 조상을 시험한 마귀도
똑같이 불평을 심어 놓아서 타락시킨 것입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불평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만드는가? 원망스럽지 않은가? 하와에게 원망을 심어주고 그것이 아담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욕심으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샘을 내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다고 질투와 시기심, 원망과 불평을 일으켜서 반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도 꼭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40주 40이야 금식하고 나오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배고프지? 배고픈데 하나님이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않아주는 그렇게 몰인증한 하나님이 아니냐? 뭘 하나님 말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네가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 말씀 기다릴 필요 없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 볼 곳이 어디 있느냐? 너 멋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로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는 말씀으로 살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께 너 유명하게 되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지 않느냐?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러므로 높은 표중탑에서 뛰어내려 고개를 향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너를 따를 거고 유명하게 될 것이다. 뭘 하나님 기다릴 필요 없다. 그러므로 유명해지고 싶은 대로 높은 표중탑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지 않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다. 괜히 하나님 따라가봤자 별 도리 없다. 나에게 전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불평을 심어 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마귀가 하나님의 불평을 하도록 심으려고 애를 쓰는데 불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삶의 제일주의로 삼았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생애 속에는 반역의 영을 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마을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온천에서 빨래를 해서 냉천에 헹구어서 가니 참 좋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들이 안내하는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참 좋겠네요. 아무래도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지요.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의 대답은 뜻밖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지요. 여기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더운 물도 주고 찬물도 주었으면 비누 물도 주지 아니하시냐? 아,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더운 물, 찬물 다 주는데 빨래하는데 비누 물로 안 주신다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없는 것을 지적해서 감사하라는 불평을 말하게 합니다. 불평은 마귀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인류 역사상 찾아오신 그대로 온 그대로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불평할 것을 자꾸 심어준 것입니다. 홍해 곁에 장막을 쳤을 때는 바로 군대가 오니까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송해수가 갈라져서 지나가게 하시니까 그때야 납작웃음을 웃고 야단 법석을 했지요. 얼마 안 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고함을 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무가지를 던져 쓴 물을 달게 해서 목을 축여준 것입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온갖 원망 불평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주었었습니다. 레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체하자 이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춤추고 야단법석을 한 것입니다. 디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이 나서 진을 사란 큰 심판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 디베리아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게 해준 것입니다.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는데 그것은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마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서 그들을 제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예비한 것도 원망과 불평은 다 제해버리고 말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산물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시험하는 마귀는 항상 불평하도록 유도합니다.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제일 먼저 사용하는 무기가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평범하게 생각하고 하도 오랫동안 마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저 마귀가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내쫓는 연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코의 연기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눈뜨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는 영원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들이 수능시험만 잘 쳐도 부모가 영화로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천국은 감사와 찬양의 장소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흔적도 없습니다. 단어도 없습니다. 천국은 온통 감사와 찬양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끝이 없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 소리와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찬양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가슴에 찬양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증거의 참된 제사는 감사와 찬양에 있는 것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죄만 짓고 죄 덩어리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물매를 맞으시고 온 가슴과 덩어리가 다 찢어지시고 생사를 찢어서 못을 박아 6시간 동안 매달려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너무 가슴에 무뎌져가지고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얼마나 큰 희망이 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었으며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같이 삽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아무리 누린다 해도 잠시 잠깐 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의 장막짐은 어느 순간에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무데 갈 데 없이 방황하는 사람은 영원한 흑암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천국문이 환하게 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지은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중에 하나님과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안에서 감사 찬송하면 그 자리에 계시고 부엌에서 감사 찬양하면 그 자리에 계시고 시장터에서 감사 찬양하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면 하나님이 와서 앉으시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와서 계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찬송을 많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지 않고 자꾸만 달라고만 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자꾸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힐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수금을 타니 악령이 도망을 쳤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은 귀신이 우리에게 못하게 하는 것은 찬양을 드리면 못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성령이 와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데 어디 감히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신선한 바람이 집에 계속 불어오는데 연탄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찰 수가 없는 것처럼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타를 타고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놀래서 도망을 치고 사울이 귀신의 조에나 상쾌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 속에 귀신이 들어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간 스코트 목사는 인도 내부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민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바이올린을 들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수일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갑자기 원주민들이 손에 창을 들고 몰려와서 그를 둘러쌌습니다. 시퍼런 창이 당장 지금 심장을 꿰뚫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스코트 선교사는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들고서 찬송가 36장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창에 찔릴 것을 각오하고 1절과 2절을 불렀는데 3절을 부를 때까지 창이 자기를 안 찔러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을 떠서 보니까 기세가 당당하던 창들은 모두 바닥을 향해 있고
원주민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러 모인 사람들도 찬양을 하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그 선교사를 환영해 주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찾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을 하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천국 문에 들어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더불어 감사할 때 영적으로 천국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많이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면 천국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알려나게 되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때는 술술 응답이 되어요. 감사와 찬양도 아니하고 자꾸만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짐승을 잡아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차고에 차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얻어맞았으니 맞은 데가 서리고 밥도 못 먹어서 줄이고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철고랑을 철경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그 악한 죄수들이 꽉 들어찬 감옥에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 어지간한 것 때문에 집어치워라 자는데 왜 잔소리냐 시끄럽다 할 것인데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빌립보 옥터가 뉘어 흔들리더니만 철극 죄수들의 묶였던 철구랑이 다 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깊은 감방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천사들이 임하여서 모든 철고랑을 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있으면 찬양하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쇠고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미움, 분노, 질투, 시기가 있더라도 찬양을 하면 미움, 분노, 시기, 질투의 철고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온갖 마음의 억압이 찬양을 부르면 다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조차도 찬양하면 끊어져 나가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찬양이 바로 어느 곳에나 하나님 보좌를 만들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감옥 속에까지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역사에서 모든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던 것입니다. 돈 고센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 사역을 하는 분으로 찬양의 폭발적 능력이라는 책을 짓기도 했습니다. 돈 고센 목사님이 이처럼 찬양 사역에 헌신하게 된 데는 부인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부인인 조이 사모님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항상 사탄의 시달림에 벗어나서 우울증에 걸려있었습니다. 사탄은 늘 사모님 귀에 너는 21살밖에 못 산다. 너는 곧 죽는다. 자꾸만 속삭였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로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도 서도 자도 깨도 자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털어버리려고 해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모님은 신경안정제를 먹으며 눈물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하루 조이가 하나님께 자기의 슬픔을 다 내어놓고 우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주님을 찬양하라 얘야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만이라도 찬양해 너의 삶을 다 쏟아부어라 입에 발린 찬양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해보라.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 반주를 하며 찬양했지만 그때까지는 찬양은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인 찬양이 아닌 삶을 통해 드리는 찬양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조이 사모님은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의 속삭임은 사라져버리고 우울증은 떠나가고 건강이 되어서 결혼해서 그 남편을 찬양 사역자로 만드는 데 주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여의도 순복음의 성도들은 박수를 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느냐? 조용하게 찬양하라. 조용하게 찬양할 때 형식적으로 입술만 덜썩덜썩하고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막 땀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면은 이거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이런 것보다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많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은혜도 받고 부흥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 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길 잃어버린 방랑자가 되지 않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 것입니까?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찾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보혜사가 계시고 천사들이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천국의 광명한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갈라디아 3장 21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로 3절에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외롭지 않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고독이란 괴로운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 떨어질지라도 너 혼자 외롭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라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하고 병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많아도 잘 나가는 자식보다도 병들고 못 나가고 실패하고 낭패된 자식을 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추운 겨울에 잘생긴 할머니 한 분이 담요 하나 덮으시고 벌벌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되면 아주 옷을 잘 입고 잘생긴 귀부인이 따끈한 커피를 끓여서 대접하러 와요. 내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좀 마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 셋이 있는데 우리는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 우리 다 잘 살아요. 어머니 계실 방도 있고 좋은 이부자리도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살도록 했는데 셋째 아들이 방탕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아주 못 살아요. 그런데 결코 셋째 아들 집에 가 있어요. 맏아들 둘째 아들에게 자꾸 돈 달라고 타가지고서 셋째 아들 집에 가서 그 누더기 듣고 그곳에 있고 그 셋째 아들 잘 때라고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담요를 덮어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장가 들기 전에 총각이었대요. 그 심정을 몰랐어요. 할머니 주책이에요. 주책. 맏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맏며느리가 아침마다 새벽에 커피 끓여서 오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 왜 맏아들 둘째 아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히 사시지 만년에 이렇게 고생하라니까 나를 가만히 보지. 아직 장가 들지 않아서 자식 안 낳았으니 모르지요. 옛말에 썩은 새끼 목매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썩은 새끼로 목을 맨 것은 끊어버릴 수 있지만 못 끊습니다.
두 아들 놈은 잘 사는 건 괜찮지만 셋째 놈이 저놈이 방종하고 방탕하고 못 살고 가족들은 헐벗고 굶주리니 이 애미 마음이 그래 맏아들 둘째 아들 집에 있다고 해서 편할 리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집에 누더기를 쓰고 같이 있는 것이 편하지. 내가 어찌하는지는 맏아들 둘째 아들에게 얼마씩 좀 받아와야 셋째가 살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셋째 내일 가서 그 집에 묵고 그 집에 함께 있고 그 아들 돌아오라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니 청년 목사는 모를 거요. 장가 들어서 자식 낳아보면 내 심정을 알 거요. 그러더라고. 이제는 그 심정을 알아요. 이제는 그 심정 알아요. 자식들 중에 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못난 자식이 늘 자나깨나 잊을 수가 없어요. 늘 못난 자식이 위해서 기도하고 못난 자식을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꽉 잡힌 것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외롭고 고달프고 괴롭고 소외됐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여러분 떠날 줄 압니까? 여러분 지극히 가차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았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살았 것도 감사하고 이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당하고 병들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에 살았 것만 쌓여도 손꼽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꼽아가면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일일이 들추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다 버려놓고 원망스럽고 불편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감사할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부모가 내게 뭘 못해줬나 공감께 생각해보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가 자기에게 못 해준 것만 자꾸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요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자라오면서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잘해준 것을 손꼽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에 감사합니다. 저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감사는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손꼽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감사할 것을 많이 줘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당을 주신다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더 주시죠.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면 오냐 더 가져라 더 가져라. 자꾸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내놓아라. 그것도 오감타 내놓아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리시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안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같이 계셔서 우리의 짐을 지시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렸는데 그 어려운 폭풍 가운데 나는 내 홀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구나. 훗날에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건강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추운데 뜨뜻한 옷을 입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교통기관을 통해서 교회 편히 오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있는 것 자꾸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것이 너무나 마음의 압박이 심함으로 그를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또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부모를 위해서 감사하고, 자식 인해서 감사하고, 처자 위해서 감사하고, 내 생활과 직장과 모든 것이 감사를 하십시오. 왜냐? 그 감사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감사하면 나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얻게 되고,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이 오냐? 오냐? 들어주마? 오냐? 들어주마? 하나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데, 입에서 원망, 불평, 탄식이 나오면 배고프고 나중에는 좌절과 절망에 처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배부르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타작을 하면서 금년 채소 농사는 완전히 망했어.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나님도 무심하다. 그렇게 한탄을 하는 것을 보고 이웃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감자 농사도 망했는가? 아니야. 그럼 벼 농사는 망하지 않았네. 그럼 옥수수 농사는? 그건 잘 되었지. 그럼 왜 자네는 성공하고 잘 된 일은 뭔 감사하지 않냐고, 안 된 채소만 가지고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감자 농사도 잘해, 벼 농사도 잘 돼, 옥수수 농사도 잘 되게 했는데 잘 되게 한 것 감사하지 않냐고, 왜 구태여 잘못된 채소 농사만 가지고 원망하는가?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농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 감사하자 표정과 삶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장차 올 천국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도 어깨가 으쓱한데, 강남 아파트는 천국 화장실도 못 됩니다. 물론 천국에 가보니까 없는 게 있더랍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집에 가니까 화장실이 없고 쓰레기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왜 우리 집에는 화장실과 쓰레기통이 없냐니까, 천국에는 변 볼 수가 없고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으니까 화장실과 쓰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모든, 우리가 천국 음식은 먹으면 향기가 되어서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었으니,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30대 40대 되어서 내 집 마련을 하면은 어깨가 으쓱하고 춤을 추도록 기쁜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았었으니 이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감사해요. 젊을 때는 천국이 멀리 보이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가차워지니까 천국이 보인다고요. 저 건너편에 천국이 보인다고요. 그게 내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가 앞서간 모든 부모, 형제, 자매들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 속에 영광을 누리면서 세세뭉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입니까?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구속하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 이런 확실한 보증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온 천하 60억 인구가 다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태감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깜짝 놀라게 감사하고 소름치게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밝고 맑고 환하고 희망적이게 하며 모든 주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은 엔돌핀을 생산하여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가정과 사회는 건강하고 발전하는 가정과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식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감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제사를 드릴수록 하나님이 옛날에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수록 이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지옥에서 산출되고 감사와 찬양은 천국에서 산출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파괴 수단이고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타락한 인생에서 우리는 너무나 마귀의 꾀임에 빠져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며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없이 감사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려 감사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올 천국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감사의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